안녕하세요. 뷰싱 킴입니다. 오늘 난 뭐한다? 두근두근 설렘설렘 데이트. 그래서 오늘은 어떤 데이트에도 무너짐 없이 뽀송뽀송하게 유지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 엄청 궁금하죠? 알아요, 알아. 우선 토너부터. 이 제품은 향이 좀 독특해요. 양냄새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향을 내는 에센셜 오일에도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에센셜 오일 프리로 만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왜 여자들 막 피부 예민할 때 한없이 예민하고 건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이 향도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에센스도 필요 없을 정도로 수분감도 좋고요. 수분 가득한 피부에 요 비타민 E 마스크를 올리면 자외선 걱정 없고요. 피부 방어막 오지고요. 아기 때 피부로 막 유턴하는 거예요. 제형 보세요. 완전 푸딩 같죠? 이렇게 살짝 손톱 반만큼만 떠서요. 손등에 올려주시고 피부 온도로 녹여볼게요. 베이비, 오늘 놀라지 마. 오늘은 특별히 데이트를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햇볕이 쬐해도, 땀이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기로 했었죠. 땅구멍이 퐁퐁 터지는 날씨에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 So Natural Cover. 잘 봐요. 다크서클 부분이랑 팔자주름 부분 막 올라온 잡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도 찍어주세요. 자, 이제 퍼프로 부드럽게 블렌딩. 좋아요. 1차 커버는 완성됐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피부 톤을 맞춰줄 거예요.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도 부담 없이 메이크업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근깨나 요런 데 있잖아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돼요. 그래도 두껍게 들뜨거나 밀리지 않고 아주 편안한 빌더블 텍스처랍니다. 이것은 피부가 아니야. 실크. 거기다 땀이 좀 나도 자연광 느낌. 우리 자기 피부가 어쩜 이래? 뭐가? 잡티 하나 없이 말끈하니 너무너무 예쁘잖아. 화장도 별로 안 했죠. 자세히 보지 마. 이렇게 남친 마음에 설렘 폭탄 하나 투척해 주시고요. 자, 이제 립과 치크로 생기 두 스푼 추가해 볼게요. 저는 인상이 세 보이기 때문에 브로우를 갈색 브로우를 써요. 그래야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이 줄 수 있고요. 뷰싱킴의 뽀송뽀송 절대 무너지지 않는 데이트 메이크업 잘 보셨나요? 기초는 탄탄하게, 색조는 가볍지만 완벽하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그럼 전 데이트하러 가겠습니다. 안녕!